226,3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본느입니다. 본느, 은는 동사는 화장품 업종에 속해 있으며 화장품 관련 ODM 사업과 자체 브랜드 사업을 중점적으로 영위함. 동사의 ODM 사업은 제조 생산 시설 없이 연구개발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 및 디자인하여 처방, 포뮬레이션을 제조회사에 제공함. 동사는 다양한 기업의 제품을 기획 제조하는 과정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 개발의 원가 구조를 구축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화장품 수출입업, 건강식품 수출입업 및 화장품임 가공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HMCIBJ 35SPAC과 합병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 대시 화장품 개발 및 제조 기업으로 OEM 및 ODM 사업과 터치 인솔, 메디솔, 컬러버킷 등의 자체 브랜드를 통한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ODM 거래처로 와트슨, 매닝즈, 가디언즈, 세포러 등의 리테일 채널과 스틸러, 로렉 등의 색조 화장품 브랜드를 확보. 재무 대시 화장품 OEM/ODM 국내 수주 증가에도 수출 감소로 화장품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연결 편입된 아토세이프의 친환경 세탁세제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하였음.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며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개선,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하였음. 대시 북미와 유럽 시장의 화장품 OEM/ODM 수주 회복이 기대되며 구독형 상품 판매 재개, 친환경 세제의 오프라인 거래처 확대, 러시아 납품 개시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7월 7일 기준 장마감 본느의 시가총액은 53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본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06위입니다. 본느의 상장 주식수는 3069만 9596주입니다. 본느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본느의 퍼은 21.0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7.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5.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3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7배, 8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억 원, 마이너스 10억 원, 1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 11억 원입니다. 본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5번지 98%이고 유보율은 769.8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6.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9.58-1.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7.27이며 전일 대비해서 3.26-0.3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느의 2023년